안녕하세요. 미친도아이 채널의 미도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영상은 타임랩스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타임랩스를 만든다는 게 촬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촬영한 타임랩스 사진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글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상이 다 JPG 파일로 다운이 됐죠.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 밑에 댓글에 김정규님께서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있어서 제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다가 이번에 작업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파이널 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사용하는 경우에 파이널 컷과 모션 그리고 컴프레서 그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각각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지만 저는 모션은 까다롭기 때문에 파이널 컷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컴프레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단점을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진을 가지고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작업해 볼 영상은 이 사진입니다. 하늘을 찍은 사진이죠. 이런 모양의 사진이고 총 480장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파이널 컷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컷으로 읽어봐야죠. 저는 먼저 블러드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거의 눈으로 보기엔 변화가 없지만 끝으로 가면 모양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다 집어넣습니다. 480장을 집어넣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파이널 컷에서 기본 설정된 사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은 기본 10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는 만드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초에 24프레임으로 작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초가 아닌 각각 1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에서는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사진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Change Duration이 있습니다. Change Duration을 누르면 이 부분이 지금 바뀔 수 있게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다른 값이 아닌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 프레임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면 시간이 잠시 지난 후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플레이 해보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80장을 24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 총 20초의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쉐어에 가셔서 마스터 파일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사진 비율이 3:2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 여백이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백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를 다 선택하신 후에 이 항목 제일 밑을 보면 Spatial Confirm이라고 있는데 타입이 Fit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Fill로 바꿔줍니다. 그럼 전체 화면이 다 차게 되죠. 이 부분 잘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촬영하실 때 미리 카메라에서 설정해 주시면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는 3:2로 촬영할 건지 16:9로 촬영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평상시 사진 촬영하실 땐 3:2 비율로 촬영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촬영하실 땐 16:9로 설정하고 촬영하시는 게 후 작업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고 구도를 미리 잡아둔 상태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로 만드시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이널 컷에서 이렇게 작업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파이널 컷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각각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480장이라 쉽게 처리가 되었지만 이게 1000장, 2000장, 3000장 이렇게 많은 장수가 되면 엄청난 양의 사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은 양의 사진은 파이널 컷을 이용하시고 많은 양의 파일은 컴프레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컴퓨터를 갖고 계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컴퓨터 사양이 조금 딸린다 생각하시면 파이널 컷보다 컴프레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터 파일로 출력합니다. 출력하겠습니다. 출력이 끝났습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 편집된 타임라인을 조정하면 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컷 편집이 한 프레임이라 더 이상 조절이 안 됩니다.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영상을 만드신 후에 다시 영상을 파이널 컷으로 불러들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으로 컴프레서를 이용하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프레서가 저와 같은 화면이 아닐 수 있는데 위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눌러보시면 Add Image Sequence가 있죠? Add Image Sequence를 실행시킵니다. 사진은 지금 스틸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사진 한 장 한 장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시퀀스로 가져오는 것이라 폴더인 스틸을 선택하고 Add를 눌러주면 전체 사진을 가져옵니다. 보이시죠? 1080p FHD 영상을 만들기 위해 설정을 해줍니다. 이름이 자동으로 1080p가 붙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탭을 보시면 설정하는 게 있죠? 이곳에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진은 3:2 비율을 가진 사진입니다. 저희가 1080p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620x10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정은 16:9를 원했지만 원본의 영향으로 3:2인 1620x1080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FHD 화면으로 출력하시려면 오토매틱이 아닌 매뉴얼의 1080p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FHD로 출력되는데 이대로 영상을 출력하면 이 사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 방향을 줄여버립니다. 원본 사진이 눌린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토매틱 FHD 설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이름을 1620x1080으로 입력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설정해서 영상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Start Batch를 누르면 컴프레서가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20x1080p 크기 영상이 파일이 만들어졌죠. 보시다시피 16:9 화면비가 아닌 상하각인 3:2 비율의 화면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3:2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16:9로 만들기 때문에 파이널 컷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매뉴얼 FHD로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1920x1080으로 설정합니다. 비디오 설정을 FHD로 하겠습니다. 1920x1080입니다. 전 24프레임으로 작업하는데 좀 전에 29프레임으로 했기에 그냥 두겠습니다. 프레임이 바뀌면 영상 길이가 바뀌므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스타트 배치를 눌러줍니다. 영상 출력이 끝났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 영상입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시작 부분이 같은 모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진 영상을 16:9로 만들기 위해서 수직 부분을 강제로 16:9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맞지 않는 영상이 된 것이죠.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한데 크로핑과 패딩 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패딩은 16:9로 되어 있는데 크로핑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핑을 16:9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잘리는 화면을 보실 수 있죠? 최종 출력 영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이 입력 영상이고 오른쪽이 출력할 영상입니다. 출력되는 영상이 16:9로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중간을 기준으로 설정됐는데 위쪽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죠. 이 경우 크로핑에 탑 205, 바텀에 205로 여백이 설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커스텀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205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위쪽을 다 보여주고 싶다면 탑을 0으로 만들고 바텀은 410이 되겠죠. 그러면 위쪽에 16:9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래쪽을 더 보고 싶다 하면 위쪽을 410으로 설정하고 아래쪽은 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치우친 영상으로 출력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비교를 해볼까요? 똑같은 시작 부분의 영상이고 1번 영상과 2번 영상은 같은 영상인데 수직 방향으로 눌러 강제로 16:9로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영상을 보시면 위쪽 구름 부분의 영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쪽 영상을 잘라내 16:9 영상으로 만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디오 탭에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영상을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꼭 설정할 것은 매뉴얼의 1920x1080 설정이고 물론 원하시는 다른 사이즈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크로핑을 16:9로 하시면 그냥 가운데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고 커스텀으로 두시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원하는 영상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작업이 어려우신가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문제없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널 컷은 영상을 다루기는 쉽지만 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버벅버벅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작업은 480장짜리라서 그렇게 많은 영상이 아니지만 뭐 1000장, 2000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파이널 컷으로 이 타임랩스 영상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컴프레서는 그런 시리얼 사진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컴퓨터 자원이 덜 필요한 상태에서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프레서는 기본 세팅하는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으니까 아마 긴 영상이 아니라면 파이널 컷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장수가 많은 영상이라면 컴프레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사진을 가지고 타임랩스 영상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